첫인상은 용인 동백지구가 떠올릴 만큼 아주 상당히 지금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KTX가 지나가고 있네요. 요즘 눈만 떴다 하면 떨어지는 집값. 근데 단독 전원주택은 왜 이렇게 터질까요? 그래서 행선지를 아싸리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고요. 수도권 남쪽 분위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본적지가 여기 천안입니다. 그래서 왠지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니 글쎄, 다 찍고 보니까 여기가 천안이 아니더군요. 아산이더군요. 천안시 시내 지역과 아산시 중부 남부 지역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실 배방이나 탕정의 경우는 아예 천안 시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이나 마찬가지. 아산시가 공장들이 많아서 구매력이 꽤 높다고 하던데요. 근데 시내 상권과 쇼핑 시설 수가 크게 부족해서 바로 옆에 천안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헷갈렸나 보네요. 아무튼 학원은 부족하지만 학교는 가까워서 좋음.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학군도 성취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 순하고 착합니다. 연화초 설화중은 바로 옆, 설화구도 가깝고 천안 아산역이랑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유해시설 없는 녹지가 가득하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이 근처 아파트들 호갱노노 거주 후기들인데요. 정말 평가가 후하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살기 좋을까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연화마을입니다. 하필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서 그렇지 첫인상은 거의 용인 동백지구가 떠올릴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끝에 타운하우스도 잘 들어와 있고요. 도로가 특히 넓죠. 여기는 소로 2류, 그러니까 8에서 10m 가량 되는 그렇게 넓은 도로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모두 품었다는 건 자랑할 만하고요. 또 더블 역세권의 주변 인프라까지 매우 뛰어나죠. 게다가 주변 녹지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지 크기는 70에서 107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산 배방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80%,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네요. 이게 뭐냐고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뜻이죠. 건물 층수나 디자인, 색채 등을 심의합니다. 자, 아산 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는 애시당초 사업구역 중 35%가 천안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내 시가지를 연장한 게 바로 아산 신도시죠.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천안시내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딱 붙어 있죠. 이 천안시내 구도심에 살던 분들이 아산에, 바로 옆 동네 아산에 신도시가 생긴다 하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근데 사실 이건 어느 신도시건 다 이렇죠. 인근 구도시 주민들이 대부분 신도시 쪽으로 이주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인지 아산인지, 아산인지 천안인지 지금도 무척 헷갈리고요. 여기는 배방지구라고 하는데요. 용현 연화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2005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했고요. 인구는 28,049명으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이네요.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지은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천안 펜타포트가 이 지역 랜드마크라고 하네요. 또 근처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코닝 등이 있어서 거기로 출퇴근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용현 초등학교가 있는 용현 마을입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이 바로 초등학교죠. 길게 길 따라서 쭉 늘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단독들이 쫙 도열해 있죠. 확실히 지방이라 그런가 인적이 좀 드문 편인데요. 날씨 탓인가요? 아무튼 어때요? 동네가 상당히 단정하죠. 물론 주차된 차량들이야 많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온 캠핑카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럼에도 건물도 상당히 세련됐고요.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쪽에는 대단지 타운하우스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옆에도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전원마을에서 가장 상석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저 타운하우스 있는 제일 위쪽이죠. 여기는 그쪽에 다 양보를 했네요. 아우, 동네 장식도 아주 예쁘게 잘했고요. 이렇게 마을 중간중간에 같은 집들이 이렇게 서너 채 형성돼서 같은 시 행사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독 마을이 요 앞에 불당동에는 없죠.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검색해봐도 천안 아산역 부근에
깔끔하게 조성된 LH 단독 마을은 여기뿐이었습니다. 가격이 살짝 부담되긴 합니다만 인프라에 비하면 양호한 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걸어서 좀 더 자세한 팩트체크 시작해보시죠. 우리 마을 바로 뒤에 붙어있는 캠스베일리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뒤로 공원이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쪽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만 바로 위에 등산로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는 없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단지는 상당히 지금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 뺨치는 수준이네요. 이 마을과 타운하우스 사이에 있는 이 산책로입니다. 상당히 넓죠?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이렇게 돌아서 뒤에 큰 공원과 연결됩니다. 이쪽에 초등학교 있고요. 이렇게 돌면 저쪽에도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마을 가운데 있는 한글공원입니다. 지금 눈이 온 상태로 그대로 얼어서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아무도 없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용곡공원과 지산공원 그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공원이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용현초등학교. 꽤 예쁘게 잘 해놨네요. 마을 가장 아래 큰 길 쪽에 붙어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마을과의 간격 요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또 이쪽에서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육교 건너서는 앞쪽에 연화마을이 또 바로 붙어있죠. 지금 앞에 보이는 학교가 설화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철로는 아산역과 탕정역을 이어주는 그런 철도죠. 마을 앞에 큰 길입니다. 뭐 여기 치킨집, 뭐 로또 복권집, 미용실, 부동산,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 다양하게 있고요. 버스 정류장 저쪽에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현 한글마을 버스가 한 대 들어오나요? 네. 이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나대지인데요. 이렇게 펜스를 쳐놨고요. 저쪽에 안내문 읽어보니까 22년 2월에 건축 착공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마을로 난 메인 도로 그 사이길을 걷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고즈넉하고 조용합니다. 장제천 호수공원입니다. 저 앞쪽으로 지금 아산역이 보이고요. 지금 그 KTX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엄청난 상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잘 보이고요. 천안에는 호두과자만 명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동네 입지 또한 명물. 두 마을 모두 커다란 공원 아래 남향 보기 좋게 빠졌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철도가 좋죠. 애초에 천안 아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신도시 오른쪽에 KTX 천안 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역이 있습니다. 둘 다 역 이름은 같죠. 또 2021년 10월 30일에 탕정역도 개통되었네요. 도로도 살펴볼까요? 왼쪽에 43번 국도, 아래 21번 국도,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경부선 천안 IC까지. 출퇴근 때 살짝 좀 붐비긴 하지만 나들목도 많고 도로 사정도 괜찮습니다. 교육 앞에 후기들이 그대로 말해주죠. 초중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연화초, 설화중, 설화고, 용현초까지 있고요. 이쪽엔 도서관도 큼직하니 좋습니다. 인프라도 말할 것 없죠. 천안 아산역 인근에 대형마트들 경쟁하듯 들어와 있는데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거는 팀킬 아닌가요? 또 백화점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주해 있고요. 하지만 종합병원이 살짝 멀죠. 천안충무병원 13분 4.7km, 비슷한 거리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15분 5.8km. 뭐 이 정도면 사실 먼 것도 아니죠.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본 영상에 멘트 없는 풀 버전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찬찬히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단독 전원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